하나 남았다. 하나만 더 힘냅시다. 한 40분 정도 남았는데 힘을 내서 해봅시다. 자, 이제 정리할 건 뭐냐면 뭐예요? 뭘 통한 세포 막을 통한 막을 통해서 물질이 출입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한 내용인데. 자,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세포막에 대해서. 세포막이 대체 뭐냐라는 거지. 세포막은 뭐예요? 뭘 해줍니까?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의 막이죠. 일단 뭘 해줘 세포막은? 세포. 그치. 일단 세포를 보호한다. 즉, 뭐 해줘? 경계를 시켜줘. 경계선을 만들어준다. 세포 안과 밖에 경계가 되는 거. 두 번째, 뭐에 관여하냐면 물질의 출입에. 물질의 출입에 관여를 하는 게 뭐다? 세포막이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러한 세포막은 어떠한 성분으로 되어 있냐면,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냐면, 세포막 구성 성분에 뭘로 되어 있습니까? 인지질과 단백질 중에서도 이제 세포막을 구성한 단백질, 막 단백질이라고 하는. 요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뭐 단백질이야 여러분이 이제 알 거니까 인지질이 뭐냐라는 거지. 인지질이 뭐냐? 요 인지질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까 합니다. 인지질은 뭐냐면 지질의 한 종류예요. 지질의 한 종류인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지방, 우리가 흔히 지방이라고 부르는 거, 중성 지방이죠. 어떻게 생겼어요? 중성 지방은 어떻게 생겼어? 중성 지방. 모양이 있어요. 우리가 중성 지방 어떻게 구성이 된다라고 배웠어. 글리세롤 한 분자에 지방산 세 분자로 되어 있다라는 걸 배웠죠. 내가 뭐고? 글리세롤이 있고 여기 밑에가 지방산이죠. 이게 뭐야? 중성 지방의 구조지. 그러니까 하나의 글리세롤에 가닥이 세 가닥 붙어 있는 구조. 근데 인지질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 중성 지방이 조금 변화를 합니다. 중성 지방 어떻게 변하느냐? 이 모양이 중성 지방 모양이 바뀌어요. 바뀐다기보다는 어떻게 되냐? 글리세롤 한 분자에 이렇게 지방산이 두 가닥이 붙어 있어. 두 가닥이 붙어 있고요. 그러면 지금 가닥 하나가 남지. 가닥 하나 남지. 그 가닥 하나가 어느 쪽?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위쪽으로 올라갈 때 이 위에 이제 뭐가 붙는 거냐면 동그란 요 부분이 붙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인산이라고. 인산이라고. 글리세롤 밑으로 이제 뭐가 붙어 있어? 여기에 지방산이 붙어 있잖아요. 그치. 이게 인지질의 기본적인 구조야. 그래서 인지질은 우리가 어떻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지질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위에 있는 인산 부분, 그리고 그 밑에 지방산 부분, 두 가닥.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안 그려져.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머리가 뭐라고요? 이 머리가? 인산. 네, 꼬리 부분이 뭐라고? 지방산. 그치, 지방산. 흔히 이제 인산 하나에 지방산 두 개가 붙어 있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인산의 특성이 뭐냐면 얘는 친수성, 친수성. 물이랑 친해요? 그렇지, 물이랑 친하다라는 거지. 근데 지방산은 소수성. 물이랑 섞이고 안 섞이고가? 우리가 이제 이런 거지. 관계가 소원하다라고 하면 물이랑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물이랑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얘네 인지질 같은 경우를 물에다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 인지질을 물에다 넣는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물이 있다고 해봐요. 이게 물이야, 물. 어, 뭐라고요? 물. 물이에요. 물에다 넣게 되면 인지질이 이제 어떻게 배열이 되냐면, 머리 부분이 어디? 친수성이니까 머리 부분이 이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오게 되고, 소성분, 기름 성분이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어디에? 물 말고, 어디다가? 기름에다 넣게 되면, 기름에 넣게 되면, 기름이 이제 노란색이니까 노란색을 묻혀봅시다. 기름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번엔 어디? 꼬랑지 부분이 아래쪽으로 가요. 이렇게 되고, 물은 기름이랑 별로 안 친하잖아요. 머리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더라라는 겁니다. 거의 이런 식의 배열을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계면 활성제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치아. 어, 그쵸. 치아. 이라던가. 아니면 비누라던가. 뭐, 세제. 이런 것들이 계면활성제잖아. 물과 기름을 서로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중간 역할을 주는 게 바로 그런 인지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인지질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 몸은 거의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은 거의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느 쪽 인산 부분이 아무래도 바깥쪽을 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인산들을 물 속에 집어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 물 속에 집어 넣게 되면 안도 물이고 바깥도 물이 되겠지. 물 속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형태를 띈다라고 보시면 돼요. 큰 그림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큰 그림으로. 요즘 그림에 신경을 쓰다 보니 좀만 더 노력하면 미술학원을 가도 될 정도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 느낌이 들고 있어요. 물론 나의 생각이긴 하지만, 물 속에 넣게 되면 아무래도 어때? 친수성 부분이 바깥으로 갈 거고, 친유성은 아무래도 어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경계를 이렇게 형성을 하는 거지. 경계를 형성을 하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바깥쪽도 물, 안쪽도 물이 돼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이런 식의 배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름 성분이 안쪽으로 가겠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고. 그러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고, 안쪽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이 되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그리고 이제 바깥쪽이 뻗어 있는 거. 그게 다 끓이시기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뻗어 있게 되죠. 네. 예? 저. 예. 방금 그거. 예. 뭔 말인 줄 알겠어요. 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네. 아니, 안 보여가지고. 아, 그래? 아니. 자, 이제 설명을 해줄게. 이 안쪽이 물이고요. 이 바깥쪽도 물인 거야. 여기도 물인 거야. 물. 바깥쪽도 물, 안쪽도 물이에요.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다 말았는데. 그러니까 소수성 부분은 어때? 안쪽으로 이제 배열이 된다고. 그러니까 친수성이 물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되고 친수성 부분이 이쪽이 이제 이렇게 이제 오는 거지. 여기도 소수성 부분이 이렇게 가고 친수성이 이쪽으로 오고. 그 소수성 부분이 안쪽으로 가고 친수성 부분이 바깥으로 가고. 이런 식의 배치가 됐다. 지금 현재 알겠어? 가운데가 기름이에요? 네. 가운데 기름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둘러싸게 된다. 하나를 더 그려볼까? 너무 좁은 것 같아. 감긴 건 넓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어때? 바깥쪽 안쪽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 이렇게 둘러싸는 형태가 되잖아요. 여러분 책에 보면은 뭐가 나와있냐면 인지질 이중층이라 해가지고 양 끝으로 친수성이 있고 가운데는 소수성이 모르는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지. 그렇죠. 알겠습니까? 네. 이런 형태라. 그러니까 전체 물이 있는데 그 위에 저 원료는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지. 물이 있으면 물이 있는 곳에는 친수성이 물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수성이 여기 지방성 부분이 서로 이제 뭉쳐 있는 거지. 그럼 저기 그지 소수성 아니 지방가 있는 그쪽에 물이 없어요. 네 여기는 물이 없죠.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경계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야. 이거 자체가 경계가 되는 거야. 경계. 이게 그냥 막이 하나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둥그런 막이 형성됐다고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이러한 인지질의 이중층이 막을 만들어. 이걸 이제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하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인지질이 쭉 배열이 되어 있는 거죠. 세포 안과 밖에. 세포 안과 밖은 다 이제 친수성 물질들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지. 이렇게 인산 부분이 바깥쪽으로 가면 지방산은 안으로 오고 또 이쪽에 지방산이 안쪽으로 오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뭘 만든다? 막 이렇게 막을 만드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걸 뭐라고 한다? 인지질. 인지질. 이중층. 그치. 이중층이라고 한다. 이거 하나가 막 하나. 이거 하나가 막. 이거를 단일막. 단일막. 막 하나. 근데 아까 앞에서 보면 핵막이나 미토콘드리아나 염록체는 이중막 구조라고 그랬지. 이러한 막이 두 겹으로 쌓여있는 거야. 알겠어요? 이러한 막이 두 겹. 근데 이제 이 막 구조에 뭐가 껴있냐면 이렇게 단백질이 하나 껴있습니다. 막단백질이 하나 껴있고 또 그 다음에 그 옆에 다시 또 이렇게 인산 부분 그 다음에 지방산 부분 되고 그 다음에 인산 부분 지방산 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여기 이게 뭐라고? 막단백질이라고. 근데 막단백질이 그냥 박혀있는 게 아니라 이 인지질 사이를 둥둥 계속 떠다녀요. 둥둥 떠다니고 다리 갔다리 하는데 얘가 가만히 있질 않아. 얘는 왜 있는 거예요? 어? 얘는 왜 있는 거예요? 왜인지 설명을 해줄게. 왜인지 설명을 해줄게요. 막단백질은 어떤 역할이냐면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여기 이제 자기 수용체가 있어. 수용체. 피해 심장경 자기 수용체가 있어. 뭔가 이렇게 자기 전달이 되면 세포마다 이게 인식하는 장치가 달라요. 이 신호 전달 물질이 여기 접합이 되면 세포 내로 어떤 신호가 전달이 되거나 혹은 안에서 밖으로 신호를 전달시켜준다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하는 자기 수용체가 있습니다. 막단백질의 첫 번째 역할은 이게 있고요. 첫 번째는 자극의 수용. 자, 두 번째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막단백질이 이 단백질을 통해서 뭐가 이용해? 여기를 통해서도 물질이 이용해. 물질이라고. 물질 이동합니다. 물질 이동 통로로 활용이 돼요. 이게 이제 막단백질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 막단뱀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둥둥 떠다녀. 바다 위에 이렇게 부표 같은 거 떠다니듯이. 그럼 이제 부표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파도 따라 막 이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런 구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얘가 유동성이 있잖아. 움직일 수 있잖아. 그래서 유동성 유동성 모자이크 모자이크요? 막 구조라고 부릅니다. 유동성 모자이크 막 구조 뭐냐면 막단백질이 계속 뭐하니까 이동을 하다 보니까 흘러다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물질은 어떻게 그러면 이 세포막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될까? 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동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해봐요. 자, 예를 들어서 친수성은 누구랑 친해? 물. 그럼 인산 부분은 뭐야? 친수성이잖아. 그러면 누구랑 친해? 물이랑 친하겠지. 네. 물이나 혹은 어떤 걸 통과를 잘 시킬까? 이온. 물이나 이온을 뭐 하려고 하겠어? 통과시킬 수 있겠지. 이런 걸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지방산. 기름. 그렇지. 지방산은 소수성이에요. 어떤 성분? 기름 성분. 기름 성분이나 또 이제 어떤 거냐면 지용성 물질. 지용성 물질을 통과를 시킵니다. 다행히 책에는 그냥 지용성 물질이라고만 나와 있네요. 실은 이제 이 지용성 물질이라고 이제 무극성 분자를 가지는 물질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지용성 물질들을 통과시킨다. 한번 생각을 해봐. 얘들이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온으로 된 물질이 있다고 해봐. 이온 물질은 통과하려고 하면은 누가 막 인산은 받아들이겠지.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다 소수성이잖아. 그럼 통과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습니다. 이번엔 기름 성분으로 된 네모난 물질 하나 있다. 얘 통과하려고 해. 그럼 누가 안 받아? 인산이 안 받겠지. 네. 그치? 인산이 안 받습니다. 근데 생각해봐. 소수성이 이따만큼이잖아. 이 산이면 어떻게 잘 비집고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갈 수 있겠지. 들어가 버려. 싹 들어가 버려.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가? 지방산 부분이 넓기 때문에 어디를 통해서는? 세포막을 통해서는 보통 뭐가? 지용성 물질이 잘 통과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얘네들은 어떻게 통과해야 돼? 통과 못하잖아. 그치? 그럼 어디서 통해?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지. 여기가 통로가 돼서.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물질들을 가려서 받는다 라고 해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선택적 추가라고 해. 물질을 가려서 받는다라고 해서 선택적 추가라고 불러요. 알겠죠? 네.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 세포 막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물질의 출입은 어떠한 방법으로? 선택적 추가를 통해서. 조절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질이 어떻게 이동하느냐? 이동 방법은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제 1번 첫 번째는 확산이라고 합니다. 확산이라고 합니다. 뭘 우리는 확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뭐가 이동하냐면
물질 자체가 이동을 한다. 물질 자체가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막이 있을 때 이 막이 있을 때 이쪽으로 세모가 세 개 있고 이쪽으로 세모가 하나 있다면 뭐가 이동을 하는 거야? 이쪽에서 이쪽으로 뭐가 세모가 하나 이동을 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런 학사는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여기는 에너지가 쓰이지 않아요. 에너지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물질이 이동을 하느냐? 농도가 합쳐질 때까지. 그렇지. 동일할 때까지. 농도가 동일해질 때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 세포 구조, 이 세포막의 구조를 놓고 우리가 그러면 이 확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본다면 일단 인산들이 이렇게 쭉 배열이 되어 있고 중간에 막단백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인산이 이렇게 또 배열이 되어 있고 아래에 이제 인산들이 배열이 되어 있겠죠. 이렇게 되고 지방산들이 쫙쫙쫙쫙쫙쫙쫙쫙쫙 나 지금 너무 그림을 많이 그린 것 같아. 굉장히 뭔가 전에는 게을렀는데 점점 부지런해지고 있어요. 좋게 좋게 생각하세요. 네. 자, 예를 들어 세모 물질들이 겁나 이렇게 많아. 이쪽에 여기 한 두 개 있어. 여덟 개 두 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네모 물질들. 네모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고 이쪽에 하나가 있어.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 수용성이고 얘는 수용성이고 얘는 지용성이라고 한다면 얘는 지용성이라고 한다면 자 지용성은 어디를 통해서 이동을 해버리면 되겠어? 저기 인산이랑 알수 있는 인지질 그 세포막을 통해서 그냥 바로 가버린 인지질 막을 통해서 몇 개가 이동을 할까요? 몇 개가 이동을 할까? 두 개 딱 이동하면 되겠지. 네. 그 다음에 수용성 어디를 통해서? 막단백질. 그렇지. 막단백질을 통해서 몇 개? 하나, 둘, 셋, 오면 여기 몇 개? 다섯 개에 다섯 개 되잖아. 그렇죠. 그렇지. 그럼 이 농도를 맞추게 되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수용성 물질은 어디를 통해서? 막단백질. 지금 수용성 물질은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지용성 물질 인지질과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이동을 하더라 라고 한 게 뭐야? 확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에다가 잉크가 들어가면 잉크가 확 퍼지잖아요. 내가 여기서 방구 뿜 끼면 여러분 있는 곳까지 퍼져나가죠. 그렇죠. 이게 이제 확산의 원리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까? 네. 이거고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두 번째는 삼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삼투. 자, 삼투는 뭐냐? 여기서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합니다.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을 해요. 이때는 뭐가 이동하냐면 물이 이동합니다. 아까 확산에서는 물질이 이동을 했잖아. 이때는 물이 이동을 해요. 왜 물이 이동을 하는 걸까? 삼투를 본다면 어떻게 되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구멍이 송송송 나 있죠? 구멍을 뚫었어. 자, 그럴 때 여기 있는 물질이 사이즈가 있다만 하는 거야. 사이즈가 있다만 해요. 그냥 가고 싶어도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 못 가. 얘도 못 가.
못 갑니다. 이 막이 무슨 막이냐면, 이 막이 무슨 막이냐면, 반 추가성 막이야. 저거랑 달라요, 인지질 거랑? 아, 이거랑 좀 달라요. 반 추가성 막이라는 건데, 여기 뚫고 가기에 입자가 너무 큰 거지. 그러다 보니까, 뭐만? 물 입자만 통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물질 자체가 통과를 할 수가 없어. 너무 작아.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이제 물이 이만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물이 이렇게 이 사이 공간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도를 맞춰주는 거. 이게 삼투예요, 삼투. 알겠습니까? 여러분 삼투 많이 들어봤지? 네. 어디서 들어봤어요? 과학 시간. 그래 물론 과학 시간 들어봤겠죠. 뭐 할 때? 배추. 배설 할 때. 배설기에서. 그리고 항상성 조절에서. 혈액 농도 조절. 네. 삼투압 조절하는 거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응? 그겁니다. 뭘 흡수했어? ADH. 가 뭐냐면 신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호르몬이 있었잖아요. 뉘아스체 나오고 그래요. 기억 안 나면 말고. 너무 오래돼서 까먹은 거지? 네 그렇죠. 네 그래요. 2학년 때 배운 건데. 2학년 때 배운 건데 그래요. 까먹을 수도 있죠.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자그마치 몇 개월이 흘렀습니까? 그치?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삼투 물 입자만 통과 가능하다고. 그래서 우리 이 삼투 현상 여기 세포 막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어. 근데 물 이동을 하는 거야 삼투 때는. 왜냐면 세포 막을 통과하기 입자가 너무 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뭐 분비 성황 있죠. 네. 큰 입자들은 이렇게 묶어서 이동을 시켜야 돼. 그러기에는 물질이 대량으로 이동이 안 되니까. 물을 옮겨주는 게 제일 빠른 거지. 알겠습니까? 네. 이런 반투방성 막에는 뭐 여러분 계란 껍다고 그 안쪽에 그 얇은 막 있잖아. 네. 계란 막 있지. 이런 거는 이제 보통 그런 게 포함이 됩니다. 아니면 무슨 그 뭐라 해야 되지? 아 아니 뭐더라? 아 셀로판 막. 셀로판 막이라는 거 있어. 네. 그거 있고.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건 이거 저장액 등장액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 그리고 고장액이라는 건데 이게 각각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저장액은 세포와 그 다음에 이 용액감에 어디가 농도가 더 높은 거냐면 세포 쪽이 농도가 높은 거예요. 세포 쪽이 농도가 높아요. 네. 등장액은 세포와 용액 간에 비슷해. 고장액은 세포와 용액 사이에 어디가 높냐면 용액 쪽이 높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거다 라고 할 때 저장액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자 세포랑 용액 중에 어디가 더 높아? 세포 세포가 높죠? 네. 그럼 물이 어디서 어디로 들어가 버려? 세포에서 이거 밖으로 나가요. 아니지 이쪽에서 농도가 높잖아. 아 물을 더 줘야 되는구나. 물이 들어가야 농도가 맞춰지겠지. 그렇죠. 자 이 삼투 같은 경우도 에너지는 들어가지 않아. 에너지는 쓰이지 않지만 물이 이동하다 보니까 언제까지? 농도가 동일할 때까지는 계속 물이 움직입니다. 농도 때문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물이 들어가겠지. 네. 그럼 얘가 어떻게 돼? 빵빵이지다 못해. 농도 못 맞추면 터져요? 퍽 하고 터지는 거지. 우리 이렇게 퍽 하고 터지는 걸 용혈 현상이라고 하는데
동물 세포의 경우에는 이런 용혈 현상이 되게 잘 일어나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지. 세포 터져 버리는데. 죽어야 되는 거죠. 네, 죽습니다. 세포 끝장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어. 아까 얘기한 단세포 생명체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풀어놓고 이 물을 농도를 쫙 낮춰버려. 그럼 얘네들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 물을 계속 흡수하겠지. 네. 얘네가 농도 높이면 다 터져 죽어버려. 퍽퍽퍽 다 뒤지는 거죠. 그래서 용혈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식물은 이 용혈 현상이 일어나잖아. 왜 안 일어날까? 식물은 세포 벽이 버티고 있어. 그래서 세포가 단단하게 버텨주기 때문에 버틸 수 있어. 그래서 대신 세포 벽이 버티면 그래도 빵빵이잖아. 이런 거는 팽윤 상태라고 해. 팽윤. 팽윤 가득 찼다. 팽팽하다. 아,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 그래서 식물한테 물을 주는 거예요? 물 줘도 죽진 않지. 식물에 물을 주는 건, 그러니까 식물 같은 경우는 상투현상을 이용해서 물을 뽑아 먹잖아. 어떻게 해요? 뿌리 끝부터 이 안쪽까지. 안쪽으로 갈수록 농도가 더 진해지니까 물이 이렇게 쫙 흡수가 되는 거지. 식물은 삼투현상 이용해서 물을 흡수하죠. 그리고 물에 계속 날려보내요. 증산작용을 통해서 물을 계속 흡수하잖아요. 이러한 작용들이 있다. 등장액은 어떻게 돼요? 농도가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 들어오면 하나 나가지. 이런 식으로. 또 하나 들어오면 또 하나 나가고.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게 등장액입니다. 이때는 그냥 농도를 맞추는데, 자, 요 경우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 생리식염수 있죠? 생리식염수. 네. 생리식염수가 뭐죠? 그 렌즈 닦을 때 쓰면 돼. 렌즈 닦을 때 쓰거나, 근데 이게 눈에 들어가, 예를 들어서 그냥 물로 닦으면 어떻게 돼? 뻑뻑해. 여러분 눈에 뻑뻑해 지금 막. 왜 그래? 여러분 눈이 물을 흡수해서. 나 안 그러는데. 그렇다고 너무 진한 거 넣으면 여러분 눈에서 물이 빠져나옵니다. 진짜 눈이 진짜, 쪼그라.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생리식염수 같은 경우는 뭘 맞추나? 등장액이에요. 등장액. 농도를 맞췄어요. 그래서 약간의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0.9% 정도의 소금물이 등장액.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는 이 정도의 염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식염수 쓰는 거 그냥 일반 물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장액입니다. 고장액. 고장액이 어때? 고장. 어디가? 용액이 더 농도가 진하잖아. 네. 어떻게 돼? 세포에서 물이 빠져나오겠지. 쪼그라들어요? 그럼 이제 세포가 어떻게 돼? 다음 세포는 어떤 모양이 됩니까? 쪼그라들어요. 찍을 납작해지죠. 그 여러분들 그 염장이나 당장. 염장은 뭐냐면 소금에 절이는 거, 당장은 설탕에 절이는 거. 겨울에 이제 생강차나 유자차 뭐 이런 거 있죠. 당장 네. 하면 어때? 여기에는 곰팡이 같은 거 안 쓸어. 세균도 번식 못해. 왜 그래? 앉는 즉시 물을 다 뺏겨버리거든. 바로 말라 죽어버립니다. 쫙 말라죠.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이 사막에 떨어졌어. 물이 쫙 뽑혀가지고 뒤진 거. 그렇지. 딱 하는 거지. 그 중국에 보면 흡성대포 막 이런 거 있잖아. 탁 되고 쪽 빨면 해골되잖아. 쫙 분비되죠. 이런 느낌. 고장. 말라 죽어버려. 미라를 착 되면. 네. 딱 되면 쫙 뽑혀 죽죠. 죽어요 이렇게 하면? 죽지. 그래서 세균이 번식 못하는 거. 아 이것도 죽고 이것도 죽어요? 그치. 터져 죽고 여기는 말라 죽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세포 벽이 있잖아. 식물은 세포 벽이 있죠. 세포벽에 있어서 아까는 버텼어. 근데 이번엔 어떻게 되냐? 뺏기는 거잖아. 뭐 뺏기면 버텨요? 어떻게 될까? 응? 뭐 버텨요? 못 버티지. 뭐 어떻게 되냐면 요 내부에서 이렇게 쪼그라듭니다. 이게 세포벽이라고 하면 세포벽이 이렇게 있을 때 내부로 이렇게 쪼그라듭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원형질 분리라고 해요. 원형질 분리 현상입니다. 세포벽에서 세포막이 떨어져 나오는 현상. 이거는 어디서? 식물에서 일어나는 현상. 이렇게 하면 식물 세포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식물이 이제 말라 죽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어릴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외할머니 댁에서 되게 비싸게 키우시던 화초가 있었는데 일단 오줌을 쌌어. 오줌을 쌌어.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역삼투가 이런 게 역삼투. 흙이 식물보다 농도가 높아. 식물에서 물을 쫙 뺏기는 거지. 뿌리가 물을 흡수를 못하는 거지. 아, 말라 죽는 거구나. 그치. 소금 뿌리면 죽죠. 그래서 이거 이용해서 뭐 하는 거야? 원형이 불련됩니다. 배추 숨죽이잖아. 응? 담글 아, 김치 담글 때 배추 숨을 죽이잖아. 뭐 목조릅니까 배추를? 소금을 뿌리잖아. 그럼 어떻게 돼? 배추에서 물이 쫙 빠져나오죠. 알겠습니까? 네. 이제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야. 그 찌개 같은 거 끓일 때도 막 양념장 막 들이붓고 막 이렇게 젓다고. 처음에 물을 안 넣었는데 물이 이렇게 막 생기잖아. 왜 생기는 거야? 거기서 물이 빠져나. 그치, 채소에서 물이 빠져나오니까 쫙쫙 뽑혀 나오죠. 물론 그 일 때문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내용들이 있더라. 그래서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 요거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아니,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언젠가 때가 되면 배우게 될 능동수송이라는 게 있어요. 능동수송? 능동수송.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것은 저농도에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이 이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물질이 나옵니다. 희한하죠? 희한하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여기서 이제 이 물질들이 있어. 이렇게 있고 여기 하나가 있어. 그럼 원래라면 어디로 와야 돼? 여기 네 개 있는 게 일로 와야 되잖아 한 개가. 네. 근데 어떻게 버리냐면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옮겨. 이게 능동수송. 농도를 한쪽으로 쏠리게 만들어. 일부러.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건 여기는 두 명이고 밖에 한 100명 있어. 네. 그 하면 돼 가지고. 그러니까 아 여기다 한 100명을 채워놨어. 그럼 나가고 싶을 거 아니야. 이 교실에 100명이 있다고 생각 얼마나 끔찍해. 그렇죠. 근데 내가 문을 열고 여기 있는 애들을 못 오게 막 한 명 더 끌어 집어넣어. 이런 게 능동수송. 이렇게 하려면 나갈 애들 붙잡아야 되지. 네. 밖에 있는 걸 끌어와야 되지. 뭐가 필요하겠어? 에너지. 이때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때 ATP라고 하는 그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ATP를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집어넣어줘요. 그럼 능동수송은 왜 하는 거냐면 농도차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농도차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예시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배우게 될 신경계에서 자극이 전달이 될 때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 그 예를 들면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게 있어.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신경세포 같은 경우에 분극이라고 그래가지고 신경세포 안과 밖에서 여기가 바뀌고 그러니까 안이라면 바뀌고 안이라면 밖에 있는 나트륨이요. 밖에 나트륨이 기지게 많아. 나트륨이 기지게 많아 이렇게. 안에는 칼륨이온이 많아. 칼륨이온. 혹시나 이 칼륨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나트륨이 있고 원래는 1:1 비율은 아니지만 여기 나트륨 칼륨 펌프가 무슨 짓거리를 하냐면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여러분들 뽑기 해봐서 뽑기. 네. 그래, 가차샵이라고 하는 거잖아. 가차샵. 5병짜리 돈 내놓고 돌리면 나오잖아요. 이거예요. 코인. 일종의 코인 같은 느낌. 가차샵이라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홈이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다가 칼륨을 끼워 넣어. 칼륨 끼워 넣고 여기다 나트륨을 끼워 넣어. 돌려. 착착착착착 돌려. 착착착 돌리면 어떻게 돼? 나트륨 뿅뿅은 돌아. 나트륨 밖으로 뿅 하고 나가고. 칼륨은 어떻게 돼? 안으로 뿅 하고 들어오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네들은 이온이니까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없지. 그래서 나트륨 칼륨 빵빵빵빵 돌리는 거지. 이러한 것들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대해서는 안 배우니까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세포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포가 멀쩡히 살아있을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이제 목탕 같은 데 가면 손발이 쪼글쪼글해지잖아. 이게 이제 단순히 물 흡수해서라기보다는 이제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하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물의 흡수와 이런 부분도 좀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여름에는 여러분 어때요?
습하죠. 근데 겨울에 어때? 건조하지. 왜 그래? 수분을 어디서 뺏기니까 그래요. 피부에 있는 상피세포의 수분을 뺏기기 때문에 여기 쩍쩍쩍 갈라지잖아요. 이제 약간 이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조하니까. 맞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라는 겁니다. 세포 막까지 정리했고요. 원래 앞에 거랑 이거랑 해서 그냥 묶음으로 묶음 패키지를 한 시간에 딱 끝내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이 짧은 내용을 늘려서 하려니까 서로서로 좀 피곤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문제 풀어야지. 어디 팀입니까? 아! 문제 풀어야지. 어디 팀입니까? 풀어야죠. 네, 풀어야죠. 빨리 하세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는 이제 효소 할 거예요. 효소. 효소와 아까 얘기한 그 핵에서 뭐 들어있어요? DNA 들어있어요. 이 DNA 밖으로 빼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떻게 카피를 떠가지고 이걸로 단백질 합성을 하는지 이런 전사와 번역이라고 하는 과정까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